소녀 각자 자신만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엄마가 이쪽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유학이 뭔지 알아요? 네. 유학이 뭐예요? 여기도 놀러 와서 이쪽에서 지내는 거. 놀고 밥 먹고 체험하고 그래요. 시골로 유학으로 온 아이는 시우 한 명뿐만이 아니다.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자, 서울.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시작된 이곳이 어느새 도시 아이들로 가득 찼다. 단순히 학원 다니고 국영수 시험 성적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마음껏 좀 뛰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데 있어서 이 시골이나 자연이 충분히 그 역할을 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배우며 자라나는 아이들. 경험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된다. 간식 하나를 만들어 먹는 것도 신나고 즐겁다. 맛이 어때? 바로 내 거야. 도시에는 애들 다 학원 가서 애들도 없고 그래서 놀랐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이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여기선 그저 뛰어노는 게 일상. 아이들의 본분만을 다하면 된다. 천지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장난감이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두 팔 걷어붙인다. 저 애들이 눈썰매를 탄대요. 네. 아, 그래서 그 눈썰매 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어, 그래요? 비료포대 안에 담겨야 되니까. 인사! 비료포대 하나씩 가지고 와. 이제 할아버지 헌원 법을 알려 줄게. 도시에서는 쓸모없이 버려졌을 쓰레기가 곧 근사한 장난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게 올라와 있어야 돼. 이곳 아이들에겐 선생님이 많다. 동네 어르신 역시 아이들의 좋은 선생입니다. 거칠 것 없이 신나게 달려보는 것. 이게 뭐라고 도시에서는 그래도 힘들었을까? 출발! 하얀 눈만큼이나 순수한 아이들. 사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별거 없다. 아우, 진짜 100분 넘게 탔어요. 도시에서는 차가 많이 다녀서 잘 못 놀아요. 뛰어들지도 잘 못해요. 도시에는 돈 내고 사는데 여기 그냥 특별하게다가 우리 놓고 하는 사람 돈 따라서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요. 도시에선 더디기만 하던 시간이 참 빨리